네. 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위크. 자, 또 저희가 네. 하나 좀 달아. 아유, 내 친구들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들어. 야, 저 증권에서 업계 순위가 어떻게 되냐? 미래셋이 1등이고 삼성이 2등이고 그다음에 이베스트 아니니? 그랬다. 그래서 아, 내가 이베스트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거든. 한 중간쯤 될 걸 회사 규모로는 했더니 아닌데. 자기가 볼 때는 윤지호, 뭐 염승환, 유지웅 뭐 해가지고 이베스트가 최소한 탑5 안에 든다는 거야. 네네네네네. 사람들이 느끼기에 예, 체감 국내 3대 증권사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웅 수석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책임감이 많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체감으로 3등이에요. 소비자들이 알겠습니다. 느낄 때 이베스트 위크 첫 번째 주자입니다. 네. 자동차 요즘 좀 핫하죠. 요즘 좀 잘 올라가던데 현대차. 뭐 아직 연초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네, 그래도 저점 대비하면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재밌는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죠. 네. 네. 그래서 좋아지려고 하면은 이제 대외 이슈들이 계속 터졌고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이제 뭐 2분기나 3분기까지는 상당히 네. 견고한 흐름이 저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4분기 정도 되면은 좀 의미 있는 네. 결실도 나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사실 뭐 애플 설 그죠? 네. 그것 때문에 뭐 26만 원이 27만 원까지 쭉 갔다가 예. 다시 22만 원대 맞습니다. 그죠? 예. 빠졌다가 다시 23만 중반까지 이제 반등해 있는 상황이죠. 현재. 예. 그래서 사실 대부분 물렸어요. 연초에 산 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은 예.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밸류에이션이 바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펀더멘털 어닝이 즉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이제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은 결국 이제 연초에 경험했었던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들이 이제 내년, 내후년 가면서 이제 마련이 될 네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안 좋았던 건지, 그 이제 반도체 이슈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아니면 뭐 딴 게 또 있습니까? 아, 사실 이제 뭐 디맨드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이제 타이트한 상황이 맞고요. 네. 다만 이것이 이제 공급이 딸려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아, 수요가 많은 게 맞습니다. 네. 예. 정말로 이제 수요가 폭발한 것인지에 대해서 네.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 수요가 폭발한 거는 이제 작년까지는 맞습니다. 작년 3분기, 4분기는 네. 이제 폭발한 게 맞고요. 그때까지는 이제 중고차 가격 지수가 정말 이제 급상승을 했었고 12월, 1월까지 사실 중고차 가격 지수가 횡보를 보였습니다. 네. 네. 예, 2월부터 이제 폭등을 다시 시작했죠. 네. 예. 그래서 뭐 5월 달까지 이제 가파르게 다시 한번 오른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면 이제 신차 ASP도 분명히 폭등한 게 맞는데 네.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석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일회성이다라고 이제 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이 좀 풀리게 되면은 이제 6월, 7월, 8월 이렇게 풀리게 되면은 다시 이제 다들 이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ASP 지표라는 건 다시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제 우려가 분명히 이제 주가를 이제 누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신차 가격이라는 게 차 만들 때 그냥 소비자 권장 소비자 가격 정하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반도체가 타이트해지면 신차 가격이 싹 올라가고 반도체가 네? 나오면 떨어지고 그러나요? 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한정적인 반도체 갖고 자동차 그 조립 업체는 네. 팔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변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 돈 되는 것만 한다. 맞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사실 돈 되는 대형 SUV나 제네시스나 이런 거 이런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집중시킬 네네.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쪽 네. 생산을 엄청나게 늘렸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 기존 이 트림들을 더 옵션을 더 상향한다던가 예. 할인율을 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켓 전략을 가져갔었던 거고 이익률을 높이는 그렇죠. 예. 그래서 순수 제조 마진보다는 이제 옵션에서 붙는 마진이 훨씬 네. 더 크기 때문에 네. 네.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고요. 전체 믹스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소형차들은 일단 좀 아쉽기는 하지만 생산량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져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석이 사실 양면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인정하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주가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거는 2분기 이제 영업 실적에서 이런 부분이 좀 극명하게 드러날 아하.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아, 이제 드러난다. 지금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뭐 4월 달도 그랬고 네. 오늘 5월 달 판매 실적도 나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4월 달만 하더라도 현대기아 생산 중단 공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 왔었으나 사실 그 결국 이제 내수 7만 대로 했거든요. 별로 생산 중단에 대한 그 충격이라든지 뭐 그렇게 그 크지 않았습니다. 판매 없다는 거죠 거의. 4월 달은 이제 거의 느껴지지 못했던 수준이고 네. 5월 달도 일단은 이제 4월 말에 이제 회사들이 언급하던 상황이랑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플라이어들 이제 뭐 공급처들 확인하면서 체크했었던 상황이랑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이제 생산 차질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일단 5월 달 판매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믿고 있고 오늘 나오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6월 달, 7월 달에 대해서는 사실 한 3일 정도 전부터 GM이나 아니면 미국 업체들의 반도체 공급 차질 해소에 대한 이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렇군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3분기 이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많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그런 시나리오들을 글로벌 업체들은 이미 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유지웅 위원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네. 어제 우리가 그 현대 북경 1공장 폐쇄하고 이제 매각설이 보도가 됐잖아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어요. 야,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 저렇게 죽을 썼나? 몇 년 사이에 그죠? 2016년도 이후에 그냥 급전 수직 낙하해버리고 그러니까 네. 공장 폐쇄하고 공장 팔아버리는 상황이니까 야 중국에서 저런 대형 그 축소가 그동안에 현대차 주가를 눌렀겠네 라는 생각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미국을 봐야 된다. 그죠? 맞습니다. 네. 미국에 새롭게 들어간다. 중국 걸 다 상쇄할 만큼 여기가 커지진 않지만 어쨌든 그 모멘텀을 봐야 된다는 게 유지웅 위원 맞습니다. 생각이시죠? 예, 예, 예. 그거 한번 설명 좀 해보시죠. 그렇죠. 이제 중국은 이제 어저께 나온 기사도 분명히 뭐 이제 화제거리가 될 만한 부분인데 사실 예. 중국 현대기아차 캐파가 합산으로 이제 150만 대가 넘어갔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드 직전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 판매가 좀 급감하기 시작했었던 부분인데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5년을 지나면서부터 이미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것이 가장 극심했던 지역이 이제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현대기아가 이제 대표적으로 잘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이제 SUV를 이제 제때 출시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미국이나 이제 중국이나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네. 단지 이제 미국에는 이제 조지아 공장, 알라바마 공장 하나씩 있었던 거고요. 중국에는 북경 1공장부터 이제 4공장, 5공장까지 플랜이 되어 있었고 기아차도 이제 3공장까지 있었죠. 중국의 네. 공장이 더 많았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가동률을 이제 줄이는 과정에서 기존 이제 1공장 뭐 아니면 이제 3공장 이런 것들은 가동률 계속 줄여왔었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최근에 나온 그 1공장을 이제 매각을 한다라는 거는 이미 가동률이 거의 없었던 상황입니다. 거의 폐쇄한 상태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지난 뭐 2년간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왔고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네. 미국으로 가보자. 미국이 중요하죠.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는 어차피 앞으로도 뭐 얼만큼 반등할는지 모르지만 별로 이렇게 기대를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중국은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 내년에 이제 좀 카드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네시스도 진출을 했고 이런 거는 이제 라인업이 조금 더 국내 출시를 통해서 먼저 확충이 되면 즉 전기차들 있죠. GV60이나 GV70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인업이 국내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출시가 되면 GV60도 나옵니까? GV60이 사실 이 전체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차가 될 것 같습니다. GV60? 전기차? 예, 네, 맞습니다. 전기차. 왜냐하면 아, 사이즈는 얼마나 한 거예요? GV60은?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아이오닉5나 이제 기아차 EV6랑 거의 유사한 이제 사이즈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강번지 한번 때리는군요. GV60으로 맞습니다. 일단은 뭐 그 정도 사이즈인데 뭐 세부 사항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네. 네. 전화 달란 얘기입니다. 네. 계속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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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런 라인업들이 충분히 갖춰지게 되면 네. 내년에 들어가서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분명히
JV를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중국에? 예. 아 그래요? 2022년부터는 아. 내연기관차도 사실 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이미 안 해도 되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규모 경제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업체는 이제 테슬라밖에 없죠. 예. 예. 그래서 아마 2022년에는 이제 올해 대비해서 현격한 그런 이제 펀더멘털 개선이 있을 거다. 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미국이죠. 미국이죠. 네. 미국 그래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미국은 일단은 시장을 봤을 때 이 기업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가장 명확한 바로미터가 마켓셰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012년 8월경에 현대기아차 합산 마켓셰어가 미국에서 10%를 도달했습니다. 그게 몇 년 만입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9년 만에 이제 돌아온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판매량이 3월, 4월 뚜렷하게 올라왔고, 네. 이것은 일단은 시즈널리티 현상이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켓 셰어 자체가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신차가 투입이 돼서 그런 거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GV80이나 아니면 이제 투싼이나 이런 이제 신차들이 최근에 정말 이제 3월 달부터 투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예. 기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텔룰라이드가 한간에는 GV80보다 비싸게 팔린다는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소비자 디맨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 텔룰라이드가 예 네, 텔룰라이드요? 아, 그거 있잖아 텔룰라이드. 기아 거 그런 거 좀 펠리세이드 전략 같은 거. 네네네. 네. 펠리세이드 같은 거죠 텔룰라이드가. 네. 맞습니다. 다만 네. 이제 동일한 이제 플랫폼인데 미국 전용으로 개발이 된 거죠. 근데 예. 그게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상품 구성에 애초에 이제 미국인들이 네.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완성차 입장에서는 이제 인센티브가 많이 낮아졌고 거의 이제 할인 판매를 안 하는 조건으로 딜러들한테 이제 넘기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도매 판매고요. 딜러들은 이제 이것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리테일 판매를 하는데 네. 이 구간에서 6개월 줄을 서버리니까 돈을 더 받습니다. 딜러 입장에서 웃돈을 받는다고요? 네. 와, 웃돈을 받고 텔룰라이드를 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의 다른 차종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는 현상들도 좀 나타난 것 같고요. 요 팩트는 사실 이제 텔룰라이드가 웃돈을 받고 판다는 팩트는 사실 작년부터 CNN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뭐 도요타나 아니면 다른 이제 브랜드들에서도 이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날 수는 있는데 네.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를 통해서 인센티브가 굉장히 강력하게 뚜렷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브랜드의 이미지는 굉장히 개선되겠군요. 분명히 이제 재고가 된 건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이제 상황이 고조되면서 이제 네. 지속되면서 4월 달에는 이제 마켓 시어가 합산 기준으로 10% 즉 미국 1,600만 대 1,700만 대 시장에서 네. 10대 중에 한 대는 현대기아라는 겁니다. 근데 네. 어디가 그러면 마켓셰어를 뺏긴 겁니까? 현대기아차가 부상하는 그 마켓셰어 어디서 뺏긴 거죠? 일본 차기. 마켓셰어 좀 설명 드려보면 네. 미국 빅3가 50% 정도 차지를 합니다. 네. 45에서 50% 이제 GM, 포드, 크라이슬러고요. 그다음 이제 일본 빅3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15%. 도요타, 혼다, 닛산. 예, 혼다가 9%. 닛산이 원래 혼다 정도로 했는데요. 네. 닛산이 지금 한 7% 뭐 요 정도 미만으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업체들도 뭐 아주 뭐 조금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 업체들이 조금 밀린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 업체들은 전통적으로 쉐어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BMW, 다임러, 폭스바겐 다 이제 한 3%에서 이제 비싸니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업체들도 사실 못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현대기아 합산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8%대에서 머물다가 지금은 이제 뭐 아직까지 연 평균은 아직 10%는 안 됩니다. 지금 네, 이제 네, 도달한 네. 거기 때문에 네. 예. 올해도 연간으로는 이제 한 9% 중반 네, 네. 이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08년도부터 시동 걸어서 2009, 10 이럴 때 미국 10% 넘어갈 때가 가장 주가적으로 좋았죠. 2011, 12 여기까지.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10%를 이제 찍고 주가도 사실 이제 내려왔는데 네. 지금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거는 절대 아니고요. 예.
그때는 사실 이제 판매량이 그 당시에 이제 거의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그만큼 네. 나갈 일은 별로 없어요?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볼륨 성장이 네. 앞으로 추가가 될 건데 추가적으로. 네. 이를 통해서 마켓쉐어가 이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차로 마켓쉐어 늘릴 거냐라는 겁니다. 네. 아. 그것이 이제 뭐 최근에 발간한 자료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이 차종들은 앞으로는 대형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형 내연기관 차량은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 미국은 경기가 화랑기를 이제 갈 때는 다들 이제 대형차를 만들어요. 네. 그럼 제조업 가동률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고 그것이 이제 1990년대, 200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때는 연비규제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거고 이제 공화당 집권 성격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2010년부터 연비규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때 이후로 10년이 다시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2024년, 2023년 뭐 이 정도 되면은 작년에 저희 주식시장에서 유럽 CO2 배출량 규제 때문에 작년 초에 엄청나게 떠들썩했었거든요. 현대 기아가 3조 물어야 되고 폭스바겐은 그렇죠. 5조 네. 물어야 되고 네. 그 정도의 강도의 연비 규제가 2023에서 2024년에 미국에서 나타날 겁니다. 네. 그래서 현대 기아의 트림 중에서 가장 네. 연비가 안 좋은 차종들이 사실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들은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팰리세이드 캐파를 엄청나게 확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것을 막 줄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엔진 생산량을 크게 가서 줄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은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게 풀린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아마 보일 것 같고요.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런 거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이제 GM의 CEO가 이제 한 발언은 사실 GM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반도체 피해가 좀 더 훨씬 더 많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 하신 발언은 네. 앞으로는 절대로 과거와 같은 재고 수준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타이트하게 네. 간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성이 안 나는 차종을 뭐 엄청나게 오로지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 생산을 막 늘리는 현상들은 당분간은 일단은 보기는 좀 힘든 네. 그런 과정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주가 역시 그러한 이제 거기서 나온 이익보다는 그러면 이 자동차 업체들이 앞으로 이익을 추가적으로 달성, 추가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네.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더 줄 가능성이 굉장히 근데 네. 그것이 미국이 유럽이랑 중국에 비해 가장 뒤쳐져 있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제 보조금과 그에 따라서 자동차 업체들이 어떠한 전략을 지금부터 가져가게 될 그러니까 것인지가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그 추세라는 관점에서 미국이 가장 늦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중국 유럽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10%를 월간 기준으로 넘었는데 네. 향후에 현대기아차의 주가의 관건은 그러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어떻게 무난하게 혹은 다른 업체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쉬프트 하는가 이 전략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전략이 있어요? 좋아요. 전략에 있어서 이제 가장 뭐 단초가 되는 첫 번째 스텝이 지금까지 현대가 전기차를 미국에서 잘 안 해왔잖아요. 예. 근데 이 가장 큰 배경은 사실 보조금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적 20만 대를 팔게 되면은 예. 정부 지원 보조금 7,500불이 반토막이 나고 6개월 이후엔 또 소멸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자동차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이유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현대기아도 2019년부터 전기차를 미국에 팔기 시작을 했고요. 나머지 업체들도 지금까지 이제 누적 20만 대를 미국에서 달성한 업체는 GM이랑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상 안 했었던 건데 이 빗장을 일단 열어준 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지난주에 이제 상원 발표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하원 이제 통과까지 가야 네. 이것이 이제 정말로 이제 법제화되는 것인데 전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아요. 7,500불을 그대로 유지할 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상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은 이제 많게는 12,500불까지 이제 보조금 정부 지원 보조금을 이제 주겠다라는 이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21년부터는 이제 그동안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
미국 전기차 시장 진출을 꺼려왔었던 그런 실링 자체는 좀 열어준 그런 첫 번째 스텝이 됐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부응해서 현대기아차가 한 이제 3주 정도 전에 8.4조 원에 이제 달하는 투자를 네. 미국에다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은 발표 내용에 의하면은 이제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전기차 UAM 수소 인프라 로보틱스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예. 5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2022년부터는 전기차 현지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내년. 있습니다. 내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스케줄로는 올해 말부터는 이제 아이오닉 5가 일단 선제적으로 수출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현지 판매가 올해부터 이미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기아 EV6는 이제 내년 초에 런칭이 네. 미국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까는 것도 유격가는 EGMP를 까는 겁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와서 그 기존의 코나 EV랑 니로 EV가 사용하는 파생 EV 플랫폼을 미국에서 현지 생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아이오닉5하고 이 차량들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사실 판매량이 좀 줄 가능성이 있는 차종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EGMP를 말씀하신 것처럼 깔아야죠. 지금 8.4조 원 투자가 들어간다고 이제 밝혔고요. 네. 보통 30만 대 공장에 들어가는 이제 그 투하 자본이 한 1.5조 원 정도 이제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네, 30만 네, 대 캐파 확보하기 네. 위해서는요. 그래서 현대기아 각각 이제 공장을 설립을 할 가능성이 저희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네. 그에 앞서서 이건 공장은 사실 지금 결정하고 지어봤자 시간이 조금 걸리죠. 가동 시점 그렇죠. 까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지금 그 생산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공장 알라바마 조지아에서 라인을 좀 확대시켜서 일단 이제 투입을 선제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또 선제적으로 국내에서 이미 이제 수출이 출고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 그냥 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중에 이제 뭐 전기차 시작하겠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일본이 전기차가 좀 약하잖아요. 수소 전기차는 몇 달 전에 그랬잖아. 일본이 뭐 지금 뭐 약간 메카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죠? 미국 아니면 한국 아니면 뭐 독산 그 일본도 네. 일본이 있잖아. 네. 예를 들면 혼다는 렉서스가 있고 도요타는 렉서스가 네네네. 있고 혼다는 저기 아큐라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니산이 인피니티가 있잖아. 네네네. 우리로 치면 제네시스가 있다. 뭐 그런 거죠. 예. 근데 렉서스 정도를 제외하고 다 실패한 거 아니야 지금 인피니티 뭐 아큐라 이거 뭐 전혀 브랜드로 의미 없어질 뿐인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근거 없이 일본 뭐 이렇게 저거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사실 그 한 15년 전 이럴 때는요 네. 무섭게 치고 올라왔거든 인피니티 그죠? 맞습니다. 우리 저 강남에도 보면 뭐 강남 인피니티 강남 학부모차라고 뭐 인피니티 네. 뭐 엄청 있잖아. 근데 미국에서 아큐라 뭐 인피니티 많이 돌아다녔거든 그때 한 맞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그죠? 예. 네, 네, 지금 누가 그걸 사 지금 인피니티 G35 이뻤는데. 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일본 업체들 일본 차량 메이커들 뭐 장인 정신 굉장히 대단한 건 맞는데 네. 이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가장 빠른 집단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일단은 현대차가 그러면은 이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마켓쉐어를 가져올 수 있느냐가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이 기존의 자동차 업체가 밸류를 더 받으려면 기존 시장에서의 마켓쉐어보다 이 BEV 시장에서의 마켓쉐어가 더 올라가면 됩니다. 네, 심플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사실 유럽이랑 중국에서의 교통 정리는 조금 된 상황입니다. 이 전기차 시장에서요. 근데 미국은 전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일본 업체들이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전기차를 잘 하고 또는 현재의 마켓쉐어를 미국에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심플합니다. 현대기아보다 전기차 판매 3배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현대기아보다 3배는커녕 이제 동일하지 못한 수준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 이제 도요타, 혼다, 닛산 3사들의 전략을 간략하게 훑어봤고요. 이 자료에서도 저희가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은 도요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차종이 하나 출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후 후속 이제 모델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순수 전기차로. 네. 네.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는 23년 중순에 그 첫 번째 전기차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요 차량은 이제 파워트레인이나 플랫폼을 혼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에요. 남의 걸 씁니다. 누구? GM 걸 사용합니다. 아, 혼다가 GM 걸을 써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네. 혼다의 공식적인 플랜은 25년이 되어야 아, 자체 전기차 늦어, 플랫폼을 늦어. 확보하게 됩니다. 네, 혼다 늦어요. 네. 혼난다. 닛산가 일단 빨리 웃어주세요. 혼난다 네. 하셨잖아요. 우리 김프로님 어렵게 개그 하나 치셨는데 빨리 웃어주셔야죠. 아, 너무 무서워요 우리. 저 아, 유지훈 분석연구원 지금 채팅에도 네. 예전에 말죽거리에서 맞았다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이렇게 저 싸움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야, 너 옥상으로 와 이거 아니야? 말죽 땅으로 따라와 이거. 옥상으로 따라와. 네, 그렇게 싸움하시는 분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무서워하실 게 아닙니다. 그냥 눈빛이 워낙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분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눈빛이 좀 많이 예리해지실 수는 있지만 무서운 분은 주먹 쓰는 분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 그 닛산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리프 엄청나게 히트를 쳤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차종은 사실 지금부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후속 모델이 이제 뭐 큰 성과를 뭐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리아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아리아? 라는 이름의 네. 그 순수 전기차를 올해 하반기에 미국에 출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향후 3년, 2년 반 안에 네. 이 마켓쉐어 30%를 가지고 있는 일본 3사가 출시하게 되는 순수 전기차가 네. 미국에서 두 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하네. 이제 예, 우리나라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이오닉 5, EV6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제네시스 전기차가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여기까지 아직 추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아이오닉 5만 나왔고 네. 6, 7 이렇게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순차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6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국내 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3개에서 4개 차종은 향후 2년 안에 오케이. 미국에 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그 쇼티지로 인한 조업 그 차질로 인한 피해는 이제 거의 끝났죠? 2분기 지나면서 의미 없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 물론 이제 차질이 한 단숨에 없어지는 건 아니죠. 네. 네. 해결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거고 이제 5월보다 이제 더 안 좋아지는 일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분명히 들고 있고요. 이제 6월이 지금 봤을 때는 이제 5월보다 급격히 좋아진다라는 근거는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네. 하지만 이후로 또는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8인치 투자를 한다던가 네, 네, 네. 이런 이제 액션들이 충분히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장에서도 이미 개선 방향으로 산업은 움직이고 있음을 이해를 한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GM이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재고 전략은 이런 거 같습니다. 약간의 마이너스 옵션 상태로 딜러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네. 또는 이제 자체 재고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재고가 보통 2개월에서 한 4개월까지 가거든요. 네. 4개월 어치 팔 물량을 자동차 메이커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딜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안에는 이제 반도체 공급량이 늘어난다라는 가정하에 일단은 이제 몇 가지 부품을 제외하고 차량을 생산하는 그런 전략들이 2분기에 이제 GM 같은 경우는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즉 마켓쉐어 한 18% 19% 하는 이제 메이커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개선이 된 흔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반도체가 영 저 회사에서 안 나오면 우리 유진 형님이 한번 가셔서 네. 뭐 반도체 받으러 왔수다 이렇게 해주시면 거기서 바로 이렇게 드리고. 아 근데 이제 우리 윤 전무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뭐요? 야 지우가 이렇게 좀 써봐 뭐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네,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닙니다. 네, 우리 아주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네,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자동차 얘기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
저 말죽거리 지점에 계신 거죠? 아, 본사에 있습니다. 아, 본사에 계십니다. 바로 건너편이에요. 네, 우리 유지웅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네. 했고요. 어, 다음에 또 자동차 궁금한 거 있을 때 이베스도 그 첫 번째 순서를 아주 무난하게 잘 네. 네, 스타트를 끄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염승환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